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암호화폐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만들고 또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. 현재 정무위에서는 암호화폐 법안과 또 암호화폐법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,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안,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계류되어 있습니다. 공청회에 참석한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소 센터장은 이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고 있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암호화폐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높인다고 말했는데요. 또한 정부가 이 특정 소득을 과세해서 국가의 재원으로 쓰게 되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또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거들었는데요. 그는 국가금융시장 대비했을 때이 암호화폐 거래 규모 인구 대비,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이 돼야 된다 할 그런 국가는 한국이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투자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